전면의 선수단을 가지고도 정규 시즌에 좀 애를 먹은 부분이 있었다면 역시나 단기전 빅게임에 들어서면서 이 선수들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드디어 슈퍼팀다운 위용이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정 KCC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왜 슈퍼팀인지 자 플레이오프에서 그걸 증명해 나가고 있는데 자 이 파이널에서 본인들의 슈퍼팀의 가치 그리고 팀의 연고지 이전 후에 첫 결승에 오른 만큼 자 그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보이고요. 이 원투펀치의 활약에 따라 승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가려질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KCC는 무려 정규 시즌 1위에 빛나는 원주 DB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참 대단한 선수들의 각성이 있었고 단일 대우로 나서면서 결국 챔프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왜 슈퍼팀인지 뭐 시즌 사실 의심에 좀 눈초리도 있었고요. 부상자가 많이 나오면서 한 번은 같이 뛴 적이 없었지만 역시 이런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단기전에 집중력을 발휘하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는 4강 플레이오프였네요. 그리고 선발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페리스 베스 중심으로 정성우, 한의원, 하윤기, 문성곤입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입니다. 홈코트 어드밴티지 뺏기를 원하는 전창진 감독이 이끄는 부산 KCC 이지스 선발 라인업 최준용부터 허웅, 라거나, 송교창, 켈빈 제프리, 에피스톨라입니다. 자, 오늘 경기전 전창진 감독은 배수와 허웅에게 특별히 신경 쓰기보다는 나머지 선수를 잡는 KCC를 무려 12득점을 줄이는 데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도전적인 수비 이겨내고 코너 찬스입니다. 에피스톨라 석점. 자, 타임아웃 이후에 자, 라거나를 좀 부르다가 올려주는데 자, 골 밑에서 빅투비 플레이로 완성시킵니다. 네요. 예. 베스, 에피스톨라 좋은 손질. 자, 수비 성공 이후에 트랜지션 전개합니다. 라거나 방패스 연결 송교창 다시 라거나에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에피스톨라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KT는 문정현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안쪽에서의 빅트리 플레이 완성이었고 KCC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타임아웃 한번 요청했는데 그 이후에 분위기를 잘 찾아왔습니다. 바로 점슛 선택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템포 좀 올리는 최준용입니다. 어렵게 패스 페이스페이크 섞으면서 성공시켰고 엔드원 기회를 받고 있는 에피스톨라입니다. 성공시킵니다. 10대 10 정성우 미진 동작 이후에 킥아웃 전달합니다. 외곽 선거 짧았어요. 루즈볼 몸을 던지는데 나갔습니다. 자 리바운드 잘 지켜내는 과정에서 터치아웃이 하나 나왔네요. 예. 예. 페리스베스 문성곤 쪽 골 밑에서 내줍니다. 하윤기를 막는다거나 KCC를 만나면 33점을 넣으면서 3점슛 29.4% 아 정말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페리스베스입니다. 예. 인사이드 리버스로 올려놓습니다. 송교창 던집니다. 짧아요. 송교창의 체크가 됐습니다. 송교창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블락샷 반칙이군요. 2득점에 4.6 리바운드 아, 특히 오펜스 바운드를 결정적으로 해줬고요. 맞아요. 마지막 5차전에는 11개의 리바운드를 거둬주면서 플레이오프에서 13.5득점에 5.5 리바운드 4.3 어시스트를 할 만큼 아주 좋은 활약을 했고요. 네. 3점슛 유리 어흔 일단 사이드스텝 잘 따라가면서 저지를 합니다. 최준용 거쳐 라거나까지 그리고 외곽 갑니다. 왼쪽 코너 와이드 오픈 찬스 놓치지 않습니다. 3포인트 자 오늘도 제일 먼저 아주 좋은 판단을 해줬고요. 네. 자 이 엔트리 패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좋은 수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KT 자 이렇게 허웅에게 오픈을 준다면 자 이 슛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을 세컨 기회 홍세 여기에 이어서 당황했던 문정현의 반칙. 자, 문정현은 자제 가능하네요. 그렇습니다. 에피스톨라 최준용 라거나 스크린 받고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디플렉션 송교창 일단 잡긴 했어요. 라거나 잡고 쏩니다. 점슛 들어갑니다. 멀어지면서 점퍼 짧아요. 배수 선수가 지금 체력적인 좀 부담이 있을 텐데 이 부담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도 중요합니다. 도전합니다. 안 들어갔고 탭아웃된 공이 KCC 쪽으로 떨어집니다. 아웃넘버 트레일러 라거나 원앤스 자, 지금 롱리바운이 되는 과정에서 세프팀이 맨이 없었던 KT 자, 시간 줄어드는 과정에서 몸을 붙이는데 막힙니다. 오늘 배수가 더 페인트 존으로 진입을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수비가 나옵니다. 자, 손 바꿔서 최준용 마무리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위험했지만 일단 소유권 잃지 않았습니다. 1초 에피스톨라 마지막 슛 송교창 던집니다. 와 들어갑니다. 자 지금
기호를 판단하겠다는 심판진이고요. 예. 아 지금 이 엄청난 슛. 사실 뭐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서 송유창의 이런 모습이 좀 어색하진 않네요. 자 우선 저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야 이거 들어간다면 아. 자 지금은 손에 떨어지기 전에 불이 네. 들어왔기 때문에 카운트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노카운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인터뷰했듯이 전체 수비 스리트 드랍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에릭과 존슨이 함께 또 매치업이 되고 있는 양 팀의 2쿼터. 아니죠 존슨. 자, 페인트 존 계속해서 피벗 동작을 가져갔습니다. 득점 포문을 엽니다. 아 지금은 몇 번의 피벗 선택. 베이스라인 점퍼 빗나갑니다 하윤기. 자 지금 KCC가 스리트 드랍존으로 첫 번째 수비를 성공으로 가져왔어요. 네. 어우. 가슴을 살렸던 정창혁. 이승현. 존슨. 아이솔레이션으로 좀 해결을 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몸으로 버티는 에릭. 도와주러 왔던 이승현입니다. 텁샷 적중. 자, 지금도 상황이 어려운 상황. 존슨. 문정현이 버티고 있거든요. 파울이군요. 자 지금은 슈팅 동작 과정에서 바로 문정현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이었고 알리제 존슨의 자유투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이쿼터에 공격 리바운드 하나도 없던 KCC인데 이쿼터에 그는 오늘 챔피언 결정전 첫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유투 두 개 다. 자 정창용 상대 그냥 맡기는 모습이에요. KT 긁는 디깅 수비 공격 실패입니다. 한의원의 반칙. 자 지금 지금도 트레이드 상황에서 정말 멋진 기술을 보여주네요. 네. 전슨 상대 파울이고 전슨의 헤드밴드가 벗겨졌습니다. 자, 페리스를 기록하는데 아 정말 페리스 베스의 이 능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상황인데 네. 사실 이렇게 많이 쌓인다는 것도 베스에게는 억부로 체력적인 부담이 조금 가중이 돼서 문성곤 베이스라인 타고 왔는데 공격 전개가 안 됩니다. KCC 속공입니다. 아웃 넘버 상황 4대 존슨 득점. 자 수비 이후에 빠른 공격을 보여주고 있는 KCC. 송윤지 감독은 이 부분에 좀 제어가 되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서 턴오버가 하나 나왔고요. 네. 자 지금은 트레이전 상황에서 허웅이 정확한 판단으로 존슨에게 아주 멋진 패스를 연결해 주네요. 15, 16 시즌에 오리온 소속으로 챔피언이 됐었고 그 당시에 챔피언 MVP가 됐었습니다. 라인 안쪽 점슛. 문성곤 파울.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을 갖고 몸싸움을 하기 때문에 네. 체력적인 부담, 파울적인 부담이 된다면 점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팀에는 당연히 플러스 요소거든요. 좋고요. 그렇습니다. 균형 깨고 다시 앞서 나가는 KT 상대 허웅이 돌파입니다. 왼손 마무리. 자, 동네수까지 완벽했는데 이걸 성공시키는 장면. 허웅도 일의 질세라 스텝을 위치를 바꿔주면서 멋진 던집니다. 이번엔 안 들어갔군요. 이승현 리바운드. 자, 존슨 빨리 넘어왔어요. 호우. 사이드 투맨 게임. 포섭 시동. 좋은 패스입니다. 골 및 타이밍 싸움. 최준용 올려놓습니다. 두 점. 아, 지금 존슨의 아주 환상적인 패스. 시야로 모은. 호우. 안쪽 이승현. 자, 문정현 상대 자신감 보이다가 패스 컷 들어왔던 이호연의 득점입니다. 자, 이승현이 클락은 약 10초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점 스크린 거절하고 들어갑니다. 패스 최준용. 자, 투풋으로 던집니다. 정면에서 점퍼 강했습니다. 파울이군요. 자, 존슨 일구 짧아요. 본인이 알았습니다. 50%의 확률입니다. 이 예. 확률도 나중에 좀 경기가 끝나고 지한번 리드 체인지 두 점의 리드 홈팀 수원 KT입니다. 전반 마지막 감 좋았던 아니원인데 못 넣었네요. 자 지금 이런 세트플레이가 나오는 게 이해가 되고요. 와 노루 패스 허웅 마무리. 자 하시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백커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송교창 KCC 연속 득점. 자 문성곤의 D9을 또 거꾸로 하네요. 옆으로 따다다 이동했습니다만 넣지 못하는 정성호입니다. 자 지금 세 번의 공격에 실패한 KT. 자 지금 이 끊어야 되는 KT고요. 예. KCC는 본인들의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에피솔라, 송교창, 최준용 받습니다. 라거나까지. 핸드오프는 페이크였고 안쪽. 3초, 2초, 1초! 최준용 컷!
공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KCC 공격. 라거나 멀리서부터 포스업 시도 하윤기 상대. 자, 이번엔 에피솔라고요. 망설임은 있었는데 득점은 문제 없습니다. 자, 8대 0 런이 나오자 와. 타임아웃을 안 볼 수가 없는 KT네요. 예. 엄청난 각성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주 코트의 밸런스 그리고 본인들의 수비에서의 강점을 잘 살리면서 원거리 돌아 나왔습니다. 한이원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요. 루즈볼 따내는 최준용이었습니다. 빠른 패스. 자, 이번에 최준용 송교차. 자, 지금도 3점 실패 이후에 상대에게 바로 트랙 외에도 이 런을 끊지 못했습니다. 아, 런이 지금 10대 0까지 가고 있고요. 송교창이 지금 안쪽 들어가서 득점 만드는 과정에서는 라거나가 보디가 되었습니다. 자, 저렇게 안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수비를 막아주는 걸 씬스크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아, 정말 팀플레이가 완벽한 아, 이 득점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거의 모든 선수가 지금 볼을 만지기도 했었던 KCC. 자, 지금 2m가 되는 3명의 선수가 잘 뛰기 때문에 갑니다. 문정현 던져요. 들어가지 않네요. 탭아웃인데 아, 송교창이 따냅니다. 오우. 라거나 최준용 맞습니다. 미스매치고요. 하용기가 바로 도와줍니다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득점. 자, 지금 허우넨과 미스매치를 이용한 최준용. 자, 불. 패스 덩커스 반쪽. 와, 라거나 블락샷. 지금도 와. 안 들어갔지만 롱리바운드 하용기 터준 미도르 패스 송교창. 자, 정말 한번 흐름이 오자 걷잡을 수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KCC입니다. 54-45. 자, 이렇게 런이 끝났을 때 KCC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네. 라거나 와 곧 끝납니다. 하지만 KCC의 흐름 뼈한 공격이 하나 나오네요. 6점 차 이제 투 포지션 게임. 라거나 핸드오프 허웅. 선수의 움직임. 라거나 쪽 열렸는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디어 페이스 라거나. 자, 지금 KT가 윙 올라갑니다. 석점 실패. 라거나 리바운드. 첫 패스 길게 갑니다. 허웅이고요. 빠른 공격 추구합니다. 골 밑에서 득점 만회. 자, 3쿼터 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트랜지션 빠른 야투 시도라고 있는 KCC 그걸 또 기세로 아주 좋게 몰아치고 있네요. 키가 오줄 허웅이 스틸을 해서 아, 정말 형제의 대결 정말 무섭네요. 아니, 저희가 분위기 싸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 번에 몇 번 포지션을 양 팀이 나눠가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아 정말 거침없는 플레이. 정말 오늘 야수가 아, 조금 느리게 터지는 바람에 KT가 득점 성공 이후에 추가 다이소 오늘 11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드원까지 가져갑니다. 월등하게 좋아졌지만 정성은 원래 수비 좋은 선수거든요. 자, 지금 플래시 오펜스라고 있는 KCC. 안쪽 송교창을 놓쳐요. 자, 지금 허웅의 좋은 플래시 스크린을 잘 이용한 송교창. 엑솔라 달고 석점이 내나오. 잠깐만 남은 시간 이제 2분 정도. 자, 이제 미스매치를 또 두드리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송교창 유투 스몰. 자, 송 들어왔고요. 최준용. 윤성곤의 수비를 이겨내면서 깊게 들어갔습니다. 점수 들어갑니다. 자, 지금도 금단을 흘리서 석점 빗나갔습니다. 전반 대비해서 외곽이 좀 잠겨있는 KT. 자, 이제 천천히 하면서 공격권을 최소화로 하려는 KCC의 노력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호현. 자, 이제 공격을 시도하겠죠. 공간 직접 만들었습니다. 최준용 짧았는데 라거나 공격 리바운드. 3명 사이 막힙니다. 자, 다시 KCC 쪽으로 가네요. 자, 이제 원샷을 지시하고 있는 송교창입니다. 샤크라 게임클락은 한 1-2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송교창 왼쪽 돌파 멈추면서 띄웁니다. 득점! 9-55 17점 차입니다. 아, 정말 3쿼터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KCC. 정말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갔네요. 마지막 10분입니다.
안쪽 라거나 수비 날리면서 사이드 베세바체. 자 지금도 전화 선수의 자유투구요. 오늘 13득점의 9리바운드 이로 단축까지 두 개. 자 플레이오프 퀴즈 내에 가능해 보이고요. 네. 베스트의 아주 멋진 공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2연속의 도전적 수비를 이겨냈던 허웅 분영사인 손교창에게 자 상대의 기습적인 브릿지를 아주 패스로 잘 풀어냈고요. 네. 허웅 제스 쓰고 올라갑니다. 3포인트! 자 지금도 뭐 흐름이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허웅이 베스트를 다 보여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상대로도 패스페이크를 섞었고 러브러브러브샷! 철옹성을 구축합니다. 자 지금은 문정현이 페이크 핸드업을 완벽하게 쓰는 덥샷 던집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세준요 이어서 이필 패스 이호연 쪽 열립니다. 왼손 득점. 자 오늘 양원아 선수 분위기에 오는 헬프 문정현 자, 패스 쪽 사인이 맞습니다. 아, 지금은 체력이 정확한 진화에 아, 패스 선수가 공을 잡아야 더 신이 나는 스타일인 걸 잘 파악한 아주 좋은 수비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노르 패스. 그래도 약속된 세트에 의한 시간을 보내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뭐 NBA도 그렇습니다만 KBL도 이런 에너지원들이 들어와서 경기 흐름을 뒤바꿔 놓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뭐 선택을 한 거고요. 네. 최준용 점슛 강했습니다. 루즈볼 다툼 이호연 따냅니다. KCC 공격. 자 지금 이렇게 공을 혼자 오래 갖고 있다 마무리되는 플레이가 나올 경우 상대의 역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노맨 게임 거쳐서 마무리 도전하는데 안에서의 파울. 아 베스 선수를 오늘 또 득점을 막을 수 없는 이런 활약들이 오늘 승리에 뭐 가장 좋은 활약을 한 선수가 아닌가 싶네요. 코너에서 차분하게 올라갑니다. 에어볼. 네 번째 성공 이후에 자 이런 빨리 달려요. 쐐기를 원하는 허웅입니다. 이런 수비의 장점이죠. 이호연 스크린 지나가면서 투맨 게임 외곽포 전세. 이호연 안쪽 외곽 길게 뺐습니다. 알리제 전세 미스매치 활용 코너 쪽 디플렉션 이호연 잡고 3초 남았습니다. 턱샷 들어갑니다. 득점. 해서 마무리 못 짓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제 약간 공격 리바운드인데 자 공격 리바운드까지 잘 잡았지만 세번 찬스로 연결까지는 하지 못했네요. 네. 이제 시간 1분 안쪽. 시간은 본인들의 편이다. 확신을 하고 있는 KCC. 순간적인 방향 전환 전세. 득점인정 상대방 책. 마지막 속도감에서 속도전에서 본인이 우위에 있다. 추가 자유투까지 챙겨가는 알리제 드션 전술입니다. 승리 수순으로 가고 있는 KCC. 무조건 그대로 넘겨줬고요. 샷클락은 꺼져 있습니다. 자, 이대로 경기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허웅과 베스 선수가 29득점과 12득점으로 활약했지만 자 KCC는 5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올려주면서 특히 3쿼터에 31대 14 자 이 경기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 13대 0이라는 스코어를 만들어냈고요. 자 오늘 1차전을 승리로 이끌고 있는 KCC네요. 최종 스코어 90대 73